생물을 좋아하는 구독자님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다양한 생물들을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직접 잡아왔는데요. 이 안에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짜라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깔때기 거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또 키우려고 데려왔는데요. 깔때기 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모를 거머리 같이 생긴 친구가 하나, 둘, 또 있었는데. 자, 여기 세 마리. 그 다음에 여기 점액질 보이세요? 여기까지 안에 한 마리 더 있을 겁니다. 해서 총 네 마리를 제가 채집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유통하면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비싸면 10만원까지 가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바로 육상플라나리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육상플라나리아를 굉장히 습한 곳에서 잡았어요. 소나무를 들치고 뭐 팽나무, 뭐 참나무를 들치면서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이렇게 코코피트를 깔아줄 거고요. 낙엽, 오케이. 낙엽을 좋아해요. 낙엽이나 뭐 나무 부스러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알몬드 이런 거 그냥 적절하게 넣으시면 세팅은 바로 끝납니다. 와, 저 작은 친구는 좀 귀여운데 큰 친구는 또 엄청나게 또 징그러드벨.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장갑을 끼고 바로 만져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바로 요거 있죠. 이 점액질이 몸에서 나오는데요. 이 점액질에서 소화액도 나오지만 독성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머리를 보면은, 오, 보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육식을 하는데요.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지만 이 친구들은 지렁이나 민달팽이 또는 달팽이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몸으로 감싸가지고 소화액을 내뿜어가지고 그리고 독성을 내뿜어서 죽인 후에 서서히 체내에 몸으로 흡수를 하는데요. 입으로도 흡수를 하기도 하지만 몸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징그러워요. 자, 우선 가격이 굉장히 높은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친구이기도 해서 제가 채집을 바로 해왔는데요. 이 친구들의 정식 명칭은 육상플라나리아라고 하는데 호우가이비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뭐 헤드플라나리라라고 하기도 한데요. 머리 쪽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와,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찾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귀한 이 니기디우스, 뿔꼬마 사슴벌레 이 세 마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왕개미 두 마리, 꼬리치레 여왕개미 두 마리랑 플라나리아가 한 마리 없어진 거 봐서는 왠지 먹이가 없으면은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왠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팽이처럼 몸에서 확실히 점액질이 나오네요. 자, 드디어 육상 플라나리아를 옮겼고요. 이 상태에서 먹이만 급여하고 물을 계속 뿌려주어서 습도가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육상 플라나리아가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 없고요. 계속 신종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현재 영국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영국 자생하는 플라나리아가 없는데 플라나리아가 3종이나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두 종은 또 얼떨결에 신종이 또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한 친구인데 번식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 없고요. 우선 먹이만 잘 먹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먹이가 절지로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콩벌레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육하는 콩벌레인데 여기서 한 마리 정도? 몇 마리 정도만 넣어서 같이 살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작은 친구들은 콩벌레 친구들이 번식을 한 친구들입니다. 배고프면은 물을 내뿜어서 이 공벌레들을 사냥해서 먹을 겁니다. 너무 많이 넣나? 확실히 이 공벌레랑 이 지며느리 친구들은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육상 플라나리아의 냄새를 맡고 건들지 않는 것 봐서는 확실하게는 육상 플라나리아 몸 자체 내에서 방어 액체들이 나와서 냄새만 맡고 바로 지나가는 듯 합니다. 이 친구들이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 유해종인 달팽이를 많이 먹어주는 육성플라나리아는 굉장히 유익한 생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길러보면서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번식이 되거나 다른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굉장히 특별하네. 네, 참고로 이 친구들은 자르면은 두 개가 될까요? 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 보이나요? 안녕. 너 자고 싶구나. 끼우지 말라네요. 우선은 절대 둬야 됩니다. 그냥 똥같이 생겼네. 자, 이렇게 해서 육상 플라나리아, 육상 거머리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 굉장히 독특한 육식 플라나리아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잘 길러봐서 이 친구들의 특징을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고 신기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